헤프타이 명작 극장. 독특한 구성과 톡톡 튀는 대사의 인정욱 작가와 배종호, 김수미, 배두나 등 개성파 배우들의 열연으로 완성된 작품. 가슴 깊은 감동의 떨림을 선사할 명작 극장 떨리는 가슴. 유치원 원장 종욱은 남편과 딸 보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김보미, 만두 갖고 장난치지 말랬지? 아빠 먼저 혼내. 아빠 먼저 했다.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자란 종욱, 여동생 두나를 챙기며 지내왔는데, 너 그렇게 빈정거리고 누워있을 거면 와서 이거나 묻혀. 독신? 좋아하시네. 맨날 와서 김치 얻어가는 주제에 무슨 독신? 빌붙는 독신? 언니 말 다 했어? 안 준다 김치? 언니 지금 잘 사는 거 아니거든? 살짝 위험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두나는 퇴근길에 애심과 마주치고, 잘 들고 다니지 이거 먹을 거를. 이게 떨어뜨리면 흙 먹고 아까운 거 못 먹고 버리게 되잖아. 감사합니다.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이거 하나 드셔보겠어요? 그리고 드릴 일이 있으면. 아니 저렇게 처먹으면서도 좀 저렇게 골았어. 아유 생긴 것도 그냥 붕어빵 같이 생겨갖고 눈탱이면 그냥 뼈만 항상해가지고 아유 복도 지지지도 없게 생겼다. 돼지겠네 좀. 인사하지 말고 김밥을 줘 있는 나. 진짜 뒤끝 있으시다. 진짜 뒤끝 있으시다. 할머니, 뭐 하세요? 남의 집 앞에서? 좀 말랐어. 이렇게 뼈다구야. 왜 이러세요, 할머니? 저 아세요? 너 알아, 내가. 누구세요? 엄마다. 충격을 받은 두나는 그 길로 종옥을 찾아가는데. 어? 어? 가게는 어쩌고? 이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그랬더니 왜? 종옥이? 야, 잘 사는구나. 너 잘 살 줄 알았어. 와. 아이, 얘가 종옥이 딸인가? 네. 자네는 남편이고. 예. 내가 장모야. 자네 장모.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한 거야? 나한테? 응. 딱 말이다. 응, 네. 야, 여보. 무슨 말 쓰고. 여보. 왜 그래, 종호가? 20년 전 어린 종옥과 두나만 남겨두고 가출한 애심 때문에 종옥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마음속 깊이 갖고 있었고. 두나야, 엄마 죽었다. 두나가 상처받을까 봐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 종옥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피부치끼리 싸우면 말년이 외로워. 싸우지 마. 가요. 두나야. 가요. 아니, 저기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종옥이 하고. 종옥아. 가! 내가 어제 올라와서 잘 데도 없고 그래서. 도로 우리 집으로 가세요. 아, 니네 집은 좁잖아. 어질러놔서 그래요. 치우면 넓어요, 엄마. 배두나. 내 엄마가 아닌데 왜 네 엄마냐? 내가 이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야 너도 이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두나야. 알겠니? 정우가 너 불나침 너무 없어. 이름도 까먹었다. 그럼 너 안 본 지 20년도 훨씬 넘었지. 까먹었겠지, 당연히. 내 이름이 김... 갈아 넣어. 봄이 들어.
이름조차 모르는 너 나랑 상관없다. 언니 그만해라. 애기 이름이 봄이라 그랬니? 이름 부르지 마! 이름 부르지 마! 이름 부르지 마! 우리 봄이! 안 부를게, 안 부를게, 안 부를게. 안 부를게, 안 부르지 뭐. 목 시험. 아, 알았어. 미역국은 누가 끓여줬어? 똥 싸고 있네. 근데 이모. 이모는 이모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왜 몰라? 이모 머리 나빠? 어려서부터 없었어, 이모는. 엄마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나도 몰라. 학교 때는 항상 없었어. 죽었다니까 죽은 줄 알았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모 엄마? 몰라. 엄마 만나서 좋아? 응. 근데 이모 엄마 왜 굳이 우리 집에서도 하겠대? 우리 엄마가 싫다는데? 몰라. 아이 진짜. 아는 게 뭐냐 이모. 몰라. 아 자면 자야겠다. 이모 잘 가. 어 같이 가자. 집에 안 가? 우리 엄마랑 같이 자야지. 그렇게 좋으냐 이모 엄마가? 봄이야. 응. 아! 할머니라고 불러. 건방 떨지 말고. 아, 포스가 상당하네 그 아가씨. 그날 밤 애심은 종옥의 집에서 묵게 되고. 이제 점점 좁더라 다락방. 종옥아. 지금 네가 그렇게 천정만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이 무너져라 울고 있는 거 알아 내가. 내 손이 위로가 되니 종호가? 언제나 피고 지는 꽃들 사이를 엄마가 돌아와 마냥 반갑기만 한 두나와 달리 걸을 수만 있다면 종옥은 자신을 버린 애심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는데 다음 날 애심은 종옥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왜 더 안 주무시고? 아직 해도 다 안 떴는데? 난 다 잤어. 자네는? 아유 물 좀 마시려고요?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여기다 두지? 자자자자 우리 사이 이뻐서 그래 이뻐서 내가 생긴 것 빼고는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쁜지 하는 집마다 마음에 들어. 이뻐서 어떡해 아주 이뻐서. 전 좀 더 잘 테니까 더 주무세요. 어, 그래 네. 얼른 들어가자 피곤한데. 예, 예. 저기 말이야. 예. 나중에 내가 뭐 한 가지 부탁 좀 하려고. 뭔데요 어머니? 아 근데 초면에 참 자네한테 이런 말. 아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어머니. 돈 좀 있나? 얼마나요? 한 2천만 원 정도로. 그럴라고 왔구나. 아니 그게 다 다는 아니고 어머 국 다 졸았겠다 미역국. 이 집 가스불은 왜 이렇게 세? 그러려고 왔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왔다. 돈 좀 해다오 정우가. 돌아온 애심에게 엄마로서의 모습을 기대했던 종옥은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는데
김혜심 씨, 돈 줄게. 빚을 져서라도 내가 돈 줄게. 아, 예. 뭐 빚까지 그냥 여윳돈 몇 푼. 대신 잘해야겠다. 여보. 김혜심이 인간도 아니라는 거 보여줘. 완전히 제대로. 99점도 안 돼. 100점 받아야 돼. 내가 점수 매길 거야. 정가. 100점 받아서 돈 싸들고 만세 불러. 그러면 나도 미련 없어. 김혜심 씨한테 다시는 흔들릴 마음 없어. 그거 해놓고 돈 받아가. 잘 됐다. 난 좋다. 흔들렸잖아. 혹시 엄마려나 하고. 종욱은 돈을 받고 애심이 떠나면 두나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고, 며칠 후 두나는 그동안 꿈꿔오던 것처럼 애심과 소풍을 나오는데. 귀신! 언니한테 물어봐요. 언니랑 나랑 같이 만났거든요. 옛날 언니 애인인데 죽었거든요. 너 근데 공부 못했지? 누가 그래요? 말해봐. 몇 등을 했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귀신 타령할 시간에. 공부를 못하니까 애가 싫었잖아. 아, 진짜라니까 그러시네, 귀신은. 아유, 그냥 우리 종욱이는 철창 1등만 했다. 얘 동네에서 천재 났다고. 에펜네들이 멋지나. 아우. 근데 그런 언니 두고 왜 떠났어요? 지금껏 이렇게 자랑이 넘치시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떠났어요? 묻지 마. 나라 팔아먹고 인간 해친 거 말고는 기어이 다 함께 알아야 될 과거는 없다. 안 물어볼게요. 다시는 안 물어볼게요. 두나야. 네? 왜 오늘은 엄마라고 안 불러? 종욱이가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애가 참 연하다. 지언니 말 한마디 한 것 같고. 엄마. 고세 엄마. 에이, 곡을 못 참고.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아 놓고요. 그게 애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든 내 앞에 세워놓고 눈 마주보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엄마, 엄마, 이렇게 눈 마주보고 엄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종욱의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고. 뭐 어때? 아, 왔다 갔다 재미삼아 줘. 시어머니 되셔? 왜? 누구신가? 아, 정말 송구스럽게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인사가. 친척분이세요? 너무... 어머니, 낮에 더우셨죠? 샤워 먼저 하세요. 네? 아니, 친척 누구? 네가 친척이 어딨어? 김치찌개 해놨는데 상 조금 이따 차려야 되겠지? 종욱아. 애심은 자신을 무시하는 종욱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쪽, 넌 가서 놀아. 내가. 건들지 마. 우리 어머니 드실 사과야. 때묻어. 담배 냄새.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려다가 나 굶어 죽을 뻔했다. 너 시체 칠 뻔했다. 나 굶어 죽어서. 잘하고 있다. 점수 잘 받겠네. 잘해야지. 돈 벌어야지. 김치찌개 맛이나 보지. 아 맛이나 봐. 며칠 후 창화는 종옥 몰래 애심을 밖으로 불러내고 집에선 봄이 엄마 눈치가 보여서 참 사람들 돈 관리는 봄이 엄마가 다 해서요 제 수중엔 얼마 안 돼요 언니 이거라도 그러네 자네 착해 근데 내가 용돈이나 받자고 얼굴에 철판 깔고 뭉개겠나? 어떡해. 나 절실해 돈이. 용돈 말고 살아갈 돈이. 종욱이한테 받을 거야 돈은. 가야겠네. 빨래 널어야 돼. 이건 일단 자네가 갖고 있다가 내가 만약 실패하면 도로 갖고 갈게. 종옥은 우연히 애심의 가방에서 약봉지를 발견하는데 그만하자. 와. 50점. 근데 그걸로도 미련 없다. 난. 1분만 잡아봤자. 잘못했다. 내가 아니고 아빠. 치매 걸려서 방바닥 기어다니니 불쌍한 아빠. 사과받을 사람은 아빠야. 나 아니야. 정우가 너 웃기지 마. 너 웃겼어. 웃겨? 환자 버려두고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가 놓고 웃겨? 네 아빠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해. 환장할 인간이 치매까지 걸려서 더는 못 봐주지. 진짜로 봐줘야 될 때. 그때 봐줬어야 돼. 저 인간한테서 너희들 지키느라 못했던 거. 나 좋을 대로, 나 좋을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나. 우릴 지켜? 그래. 언제? 알잖아. 뭘? 왜 이래? 도록 맞은 거 알잖아 너하고 나하고 나쁜 놈 누가 뭐래도 나쁜 놈 죽이고 싶은 얼굴로 병수발은 못 들겠더라 그래서 너희들 고모한테 너희들 맡기고 나 훌 털었어 나 혼자 조차고 나 혼자 조차고 나 다 훌훌 털었어 우리 둘 남겨놓고 고모는 6개월도 안 돼서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을 줄 알았나? 좀 키워주고 죽지, 엠병할련. 내가 다 먹여 살렸는데 그년도. 엄마 고생한 거 그대로 내가 받아서 했어.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돈 벌었어. 죽어라고 돈 벌었어. 늦게 대학 들어가서
동기들한테 언니 소리 들으면서 계속 돈 벌었어. 대학 전공도 유치원 차려서 돈 벌려고 정했어. 평생 안 잘리는 거 해먹고 살려고. 오직 돈. 꿈 하나 없이 오직 돈. 다 버리고 오로지 돈. 남자 좋아서 갔으면 그 남자한테 호강이나 제대로 받든가. 뭘 해도 참 구질구질 산다. 미안하다. 너하고 두면 후회는 없다. 지금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도 그 남자 때문이라면 하수구에 오물을 퍼먹어도 맛있다. 미안하다. 돈 받았으니까 둘이서 밥 사 먹어. 오물은 먹지 마. 배탈 나. 돈을 받은 애심은 종옥의 집에서 떠나기로 하고. 할머니! 어머, 얘 잠옷바람으로 추워. 이건 뭐야?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네가 샀어? 아니요, 엄마가요. 봄이야. 네. 넌 엄마 닮지 마. 네? 이모도 닮지 마. 둘 다 내 딸들이라서 나 닮을까 봐 그래. 엄마 이모 빼고 아빠 쪽 그쪽 닮아. 그치? 들어가는 중. 애심은 재혼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 돌아오는데. 왔어? 아유, 당신 나 목 빠지게 기다렸구나. 재밌게 잘 놀았어? 똥 빠지게 놀았어. 딸들은 많이 컸겠네. 아유, 집주인년도 방패라고 지랄할까봐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왔어. 지랄 안 해. 지랄하면 아프다고 죽는 척 하면 돼. 나한테 말 못해. 이거 뭐야? 어버이날이래 오늘이. 근데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니까 남편이니까 장미꽃. 우린 달랑 둘만 살아서 카네이션도 못 달아봤네. 근데 나는 원래 카네이션 안 좋아. 그럼 장미가 좋아? 아니, 하얀 백합. 사줄까? 사줘. 약은 잘 챙겨 먹었나? 약 안 떨어졌지? 아직 한참 먹어. 그냥 개기름이 잘 잘 흐르던 얼굴이 그놈의 암은 걸려갖고 지랄만. 그러게. 네 이물할 병 걸려갖고 돈은 다 까먹고. 돈 좀 해다오, 정우가. 사실 애심은 암에 걸린 남편 때문에 돈을 구하러 종옥의 집에 갔던 것인데. 내가 치매 걸린 남편 귀찮다고 당신 따라 떠난 더러운 년인 거 알지? 나한테는 더러운 년이 아니지. 그놈한테 더러워도. 근데 늙은 막 이렇게 당신 병수발하면서도 왜 이렇게 좋지? 내가 잘생겼으니까. 맞아. 당신 쪼들릴 때 내가 일 나가겠다고 하니까 일 못하게 했잖아. 죽도록 일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나 당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당신. 어떤 년놈들이 뭐라 그래도 나 당신 너무 좋아. 그래봤자 뭐냐. 또 고생인데 말년에. 그래도 좋아. 우리 아직 돈 있어. 당신 사준 반지 하루 밥값은 될 거야. 안 되면 애껴가지고 한 달 먹지. 아님 더 아껴가지고 1년 먹고. 백합 사줄게.
종옥은 애심이 떠나자 뒤늦게 허전함을 느끼고. 집에 돌아온 종옥은 애심이 두고 간 돈 봉투를 발견한다. 놀이터에서 내가 운다. 액자에 걸린 애심은 차마 딸의 돈을 받을 수 없어 그냥 두고 갔던 것이고. 만지고 보고 훔치고 어찌라도 달고 가야지. 전화만 걸어도 가족의 따뜻함을 담은 우리네 인생사를 그린 드라마 떨리는 가슴이었습니다.